수빈의 대사인 생크림이 우유로 만든 거 아니야? 무슨 밥에서 쌀맛 난다는 말을 하고 있네를 듣고 연준이 한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아, 이거 알지. 이랬으면 서운해요. 네. 2번. 이랬으면 서운해. 네? 아니. 3번. 진짜 서운해. 4번. 형 진짜 서운해. 너무 쉬운데?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역시 역시. 이지. 저 방금 이거 1번 나올 때 옆에다 연준이 형이 말하는 건 줄 알고 왜 1번에도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3번 주세요. 3번. 다음 수빈의 어록을 듣고 최근 시간 순으로 나열해 주세요. 1번. 아, 지래요? 2번. 옛날 누가 이렇게 학대를 하면서 난 형인데 그렇게 미워해. 3번. 이거 나도 반생도? 반생도가 내가 그거 불러. 4번. 아, 이게 무슨 피자? 이게 민트 패턴, 하파미 패턴. 어렵다. 이게 걸찍어야겠다. 정답은 4번, 2번, 3번, 1번 순입니다. 누구냐?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틀렸어. 야, 학교 다닐 때 실력이 똑같은데? 아, 학교 다닐 때 실력이 똑같은데? 다음 중 태연의 가장 최근 티적 발언은 무엇일까요? 1번. 다들 나쁘지는 또 안 끝나요. 힘들게 드시는 좀 혼내주세요. 아, 제 영역 밖에 일입니다. 죄송해요. 파이팅 하세요. 2번. 얼음이 녹는데요? 얼음이 이게 뜨는 거는 이렇게. 3번. 결이 빛나는 이유는 사실 핵 융합 때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감성이 없어 보이겠죠? 4번. 그렇구나. 슬퍼서 쇼핑을 했구나. 얼마 해줬으면 쇼핑을 했겠어. 정답은 4번입니다. 야, 너 뭐 하더라고. 5번. 24년 11월 9일 공개된 아이돌 인간극장에서 휴닝카이의 발언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4번. 30대 중식 먹지 않았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사실 와, 친구들아 고마워. 근데 나 사실 이거를 음질 때문에 맞췄어. 나도 아들아 미안해. 이게 뭐야? 어렵다 이거. 아, 진짜. 아, 게임계 폭행했는데? 자기 속으로 다 맞췄다 있나요? 이야. 생각보다 근데 좀 난이도가 나도 속으로는 다 맞췄지.
아 그런 거야? 어 겉으로 틀렸을 뿐이야. 그랬을 수 있지. 근데 아 어렵다 이거. 뭐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쵸. 아까 들었다시피 또 랜덤 플레이 댄스가 아 이거구나. 아. 이제 여기서 점수를 이른 그 많이 못 얻은 사람은 여기서 또 가산점 얻으면 되니까.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간 점검으로 아. 지금까지 누가 1등이죠? 자 중간 점수 확인해볼게요. 수빈씨, 연준씨, 휴닝씨 20점으로 똑같고요. 범규씨, 태현씨가 30점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뭐 10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10점 오. 차이밖에 안 나요. 학창시절 같구만. 잘 맞추네. 오케이 인정. 난 학창시절부터 잘하고 있어 지금. 네, 이제 일어나면 되죠. 네. 그 F5 같나요? F5? 저 외모 취약했죠. 근데 좀 한 학교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나요?